나는 꾼이다. 볼까요, 책을? 항상 일대라는 목표를 품고 진력을 다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가장 위험하다는 목표를 너무 높게 잡고 도달하지 못하는 것이다. 미켈란젤로. 나는 항상 걱정한다. 1등. 우리만의 특별한 진화. 1호점에서 2호점. 역시 뜨거웠다. 계속 성공 가도록. 에너지 숙성 기간은. 미스터 파자를 시작할 때 나는 세 가지 원칙을 세웠다. 미스터 피자를 위해서 올인한다. 얻어맞지 않으려고. 올인한다를 적용하네요. 300%의 원칙이다. 올인한다. 300 레시피의 숙명. 피자의 역사를 이야기하자면 멀리 멀도도도도 있지만은 숙성은 1호점에서 대장정의 서막은 계약이 성사되고 1호점을 계약할 때까지 약 1년 마치 전쟁을 방불케 하는 나날이었다. 시작부터 전혀 생각지도 못한 문제들이 속속 터져나왔다. 매매 계약을 한 건물주가 다른 가격을 팔지 않게 또뭐 잔금 수령 등등등등 이런저런 문제 전부 어느 날 문제들이 또 업계가 막또 쑥대밭이 되고 등등 어려움이 있었다 이 말이죠. 한계를 넘어서면 상상은 현실로 이루어진다. 어떤 일을 하다 보면 최선을 다해도 끝내 벽에 부딪힐 때가 있기는 하다. 단계는 더 높은 차원으로 더 높은 차원으로. 소년 시절에 어느 날 지게를 메고 뒷산에 올라왔을 때이 땅을 다듬으면 훌륭한 밭이 되겠구나. 그러니까 쑥대밭을 잘 다듬으면 훌륭한 밭이 되겠구나. 그것을 체험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사업가의 혈관에는 약속이 흐른다. 약속. 상인의 길을 걸은 지만 4년 나는 나이 서른을 넘긴 1978년 내게 큰 변화가 나왔다. 나에게는 소나리 처남이 들었는데 등등등등 이렇게 약속. 동대문에서 15년간 장사를 하면서 터득한 사실 중 하나는 담보로 1호점 관계는 손해를 본다는 것이다. 담보. 전국의 소매상과 거래를 하면서 내가 믿고 오직 신용으로 물건을 듬뿍 밀어준 상점들은 내게 이름도 손해를 끼치지 않은 반면에 담보를 잡아놓고 거래했던 소매상들아 하나같이 내게 손해를 입혔다. 거래를 하다 보면은 물건은 언제나 담보의 범위를 넘기게 되어 있다. 때문에 담보를 준 쪽에서는 상호 신뢰의 바탕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담보를 줬으니까 당당하게 물건을 외상으로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손해를 준다는 거죠. 가맹점의 이익과 생존을 책임져야 하는 프랜차이저의 임무는 늘 고독을 동반을 한다. 고독한 시다. 일머리를 아는 자가 지배를 한다. 누군가 나에게 일생에서 일을 가장 많이 한 시기는 언제일까? 라고 묻는다면 최초의 일체의 망설임도 없이 유년 시절이라고 답할 것이다. 6살 때부터 중학교 입학 전까지 평생을 통틀어서 가장 많은 땅을 흘려가면서 노동을 경험을 했다. 어릴 때부터 체험을 했다는 거네요. 한국 미스터 피자 북경점이 중국 언론에 의해서 우수 피자점으로 미스터 피자의 중국 현지 법인이 운영하는 북경 미스터 이렇게 중국까지도 읽을 수 있는 이렇게 빼내갔다. 엄청난 크게 원칙을 통해서 토핑. 중국인들은 피자를 먹기 시작했고 중국 사람들이 그걸 먹겠나 했는데 피자 소비는 수직 상승 중이다. 이렇게 되는 것은 사랑은 중국 소비자에게 가장 사랑받은 50개 음식점 그 중에 하나로 선정되는 기업을 토했다. 와. 그러니 흥분시킨다. 이제 나는 중국에 올인한다. 2015년까지 중국 안에서 최다 점포 1등 브랜드로서의 등극을 선포한다. 대한민국 국민 브랜드인 미스터 피자가 중국 대륙 피자 1위 브랜드로 등극하겠다는 것은 당연한 목표다. 대단하시다. 시장에서 믿음을 배우고 광기에 길 트고 자 10명의 주인이 이런 거 기로에 서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넘겨서 자이 정우현이 누군가요?
경남하던 산골에서 반란마에 일곱째로 태어나 반란배 식구가 많았구나. 어릴 때부터 가정농사일을 다해서 감각을 온몸으로 익히며 진주 중고등학교 나와서 동국대 법학을 전공했고 ROTC 군생활을 마치고 1974년에 동대문 시장에서 섬유 도매업체인 첫일장사 경영을 시작하면서 직원이 되어서 주인이 되어 일하는 회사를 만들겠다는 다짐으로 혼신의 노력을 다해 동대문 1등 장사꾼이 되었지만은 시대의 변화에 발맞춘 새로운 사업을 모색하던 중에 미스터 피자를 만들어 본격적으로 외식업에 뛰어들었다. 아니요. 성적의 정신, 자신감은 자식이다. 베컴이나 호나우도 같은 특급 스타들이 빠져나간 뒤에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꾸준히 정상을 차지하는 비결이 뭐냐? 박지성 선수는 이렇게 대답했다. 다른 프리미어 리그 팀과 비교해서 맨유의 전력이 절대적으로 강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절대로 지지 않는다는 위닝 멘탈리티가 있다. 위닝 멘탈리티. 한 번 피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위닝 멘탈리티가 있다. 동대문 시장에서 장사꾼인 나는 물건을 싸게 사려면 현금을 쥐고 흥정을 해야 된다는 것쯤은 잘한다. 더욱이 가맹고무의 리더십은 그렇다. 그런 까닭에 이전까지의 어음결제 방식에서 100% 현금결제 방식으로 바꾸려는 찰나 IMF가 터진 것이다. 도드리에서 승부를 하겠다는데 IMF 터져서 이게 천정부지로 오르는 따라서 현금을 준비해도 힘들었는데 이런 일들이 나오니까요. 대단한 신분이네. 나는 꾼이다. 이렇게 해서 세계 1등을 선포한 미스터 피자 정우현의 이야기인데 대한 위기 때도 이길 수 있는 것이 어디서 나오냐 하는 거죠. 정성은 한계를 초월한다. 때로는 도전하기 힘든 상대를 만날 때 그럴 때도 역시 그래서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구석에서 이렇게 해서 무엇인가 만들어낸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미스터 피자의 역사에서 1996년은 매우 중요해. 만족합니다. 한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최선을 정성 피자 맛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더욱 빵이다. 빵 피자 맛 빵을 가지고 어떻게 맛을 하느냐. 지금도 나의 꿈은 그래서 1등이 되겠다는 마음만 있다면 인생은 늘 역전이다. 1등이 되겠다. 이왕 시작한 거 인생 역전을 위해서 1등이 되겠다. 굽기 독특하고 매력적인 제품 면 만들기 1등이 되겠다. 소비자는 바보가 아니다. 소비자가 그래서 그 소비자에 맞추자. 창업정신과 우리의 300% 원칙은 철저히 지키되 창의성이 발휘되어야 하는 부서인 만큼 R&D팀은 외부의 간섭 없이 최대한 자유롭게 일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공부하는 생산에 그 넘치는 열정을 마음껏 펼칠 수 있어야 누구도 생각지 못했던 혁신적인 제품을 기대할 수가 있을 테니까 말이다. 일정한 틀을 깨는 순간 창의성이 깨어난다. 친구들이 산길을 걷다가 공과 마주쳤다. 죽기 일보 직전에 상황에서 한 사람은 후들부들 떨고 있는데 또 한 사람의 신발끈을 매기 시작. 어차피 죽을 마당에 신발끈을 왜 매냐고 묻자 너보다는 좀 더 빨리 뛰려고 그런다고 했다는 것이다. 한꺼번에 둘은 못 잡아먹을 테니 친구보다 빨리 뛰어서 살겠다는데. 그렇네요. 답이 없는 곳에 길이 있다. 피자라는 음식을 가만히 보고 있노라면 인생이 느껴진다. 세상에 첫 발을 내딛는 순간에 누구도 둥글고 평평하게 펴진 하얀 돌을 만나게 된다. 여기에 어떤 도핑을 얻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얼마든지 달라진다. 사실 어떤 재료가 적당하다고 딱히 정해진 것은 없다. 다만 누구나 자신의 도우 위에, 다시 말해서 그 빵 재료 위에 세상의 모든 재료들을 얻는 것이다. 끝없는 도전 과제.
여행, 특히 유럽 여행의 동반자로 이혼도 교수만큼 훌륭한 파트너도 없을 것이다. 먼 나라 이혼 나라의 저자답게 이혼도 교수는 서울 보다 파리 지리에 익숙했다. 파리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을 데리고 동반한다는 거네요. 또 하나의 브랜드. 1994년 여름 부산의 남포동 지점을 환산했다. 매장을 오픈한 뒤에 자, 볼리우드 어떻게 했을까요? 머슴이 아닌 미리 시장을 공영 사장을 고용하라. 미리 사장을. 아하, 그렇지. 일꾼이라. 그러니까 일꾼은 내보다 더 나은 사람을 채용해라. 2004년 어느 날 대전에서 공무원으로 일하던 중년의 신사가 아들과 함께 회사에 왔다. 제 아들이 대전에서 가족점을 운영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최고의 사람을 발탁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해야 할 것이다.